친구들은요, 한국사의 새로운 쌤이션 민석쌤의 한 줄로 왜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제 66회 한능검 시험 기본 문제 선생님과 함께 우리 1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짜잔. 자, 다음 가상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시옷자 모양의 움집이 보이죠? 그물도 제작하고 있고요. 실도 뽑고 있네요. 곡식도 깨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라고 나와 있죠. 신석기 시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죠? 빗살무늬 토끼가 신석기 시대의 대표 유물. 청동망호는 청동기, 철제 농기구는 철기, 거친 무늬 거울은, 여러분들 이거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기로 가면 좋아. 알겠지?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문제.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사출도를 다스렸다라고 했어요. 사출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네 방향으로 난 길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건 뭡니까? 그렇죠. 바로 부여와 관련된 설명이죠. 자, 부여와 관련된 거. 부영고, 부여영고, 부영고. 부여의 제철 행사, 영고. 답 1번입니다.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는 건 사만이 되겠고요. 민면일이제는 옥죠.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했던 건 책화라는 풍습은 동화책? 동해가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그럼 3번. 한국사 통합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쫙 이분의 연표가 나와 있습니다. 광개토 대항 릉비를 건립했다라고 나와 있고,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라고 했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성 함락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장수왕이죠. 정답은 2번. 오케이. 그 다음. 밑줄근 그날에 해당하는 세시 풍습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견우징녀가 만난다. 견우근 7월 7석. 아우. 이게 되는 거죠. 까치와 까마귀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작교를. 까마귀 오자에다가 다리 작자. 까마귀가 놔주는 다리. 까마귀가 놔준 다리. 7월 7석 바로 답은 4번이죠, 4번. 여러분 어렸을 때 동화책 읽으면서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5번.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부여의 야행 그래가지고 부여에서 열리는 축제라고 했습니다. 자, 정림사지 나왔고요. 국남지 부여야 부여 부여 부여. 자, 이 부여로 수도로 옮긴 건 바로 백제 성왕 이야기죠. 아마 이 만화 캐릭터는 성왕인 것 같아요. 자, 왜 칠질도로 해서 했다? 백제 근초공항 이야기가 되겠고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건 여러분 백제 침유왕 때 이야기.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점령하였다. 이거는 백제 마지막 의자왕 때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다. 역시 요게 되겠죠. 요게. 물론 진흥왕의 배신으로 백제 성왕은요 전사하고 말았죠. 그 백제 성왕이 전사했던 전투가 관산성 전투. 요거까지 챙겨가셔야겠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60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거 그랬네요. 평양성이 함락하였다. 고국원항 이야기. 왜군이 백강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이거는 여러분 삼국통일 때 이야기. 백제 부흥운동 관련된 거. 자, 마지막에 삼국통일 완성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네. 가나다. 그렇죠.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밑줄근 이 왕의 업적을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문무왕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신문왕이죠.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신문왕은 동해의 작은 신이 되어 떠다닌다. 막 이런 이야기로 유명하고 나라의 보물 만파식죠. 자, 우리 신문왕 하면 여러분들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었다. 답이 1번이 많이 나와 있네요. 1번. 우산국을 정벌했다. 지중왕 이야기. 신라 지중왕 이야기.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천리장성. 야, 이건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천리장성이 두 번 나와요. 고구려 때 수나라의 침략 이어서 당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영유왕 때부터 보장왕에 이르기까지 연개소문이 쌓았던 천리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초기 누구야? 그렇지. 거란과 여진 이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았던 또 천리장성이 있죠. 자, 화랑도는 신라 진흥왕 이야기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역사 공부하면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8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그랬습니다.
백지 무왕이 건립한 사찰. 자, 백지 무왕이 건립했다. 백지 무왕이 건립했다. 미음자, 백제 무왕, 미륵사지 석탑, 또 하나 미음, 목탑 양식의 석탑, 목탑 양식의 석탑, 목탑은 아닌데, 목탑 스타일의 석탑, 3번이 되겠죠? 암기법, 미음, 어허허. 자, 그 다음 9번. 밑줄은 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 자, 청해진 유적 쫙 나와 있고요. 장보고 기념관, 장도의 목체결 이렇게 나와 있네. 당시 여러분들 이 청해진 완도 통일신라에 장보고가 활약했던 시대가 이 시대죠. 통일신라와 관련된 내용을 골라야겠죠? 분청사기는 여러분들 청자했다가 이렇게 분칠했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유행했던 거. 노급을 지급받는다. 노급이 부활했다. 이거 신라 말의 상황 맞습니까? 네. 장신은 조선시대의 시장. 상평통보 역시 조선시대의 화폐.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네요. 자, 고구려를 계승한 해동성국은 누가 뭐래도 발해이고요. 이 노란 색깔 점들은 발해의 수도, 발해 오경이라 그래가지고 발해의 중요한 도시 5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발해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적절하지 않은 거래. 발해 거 아닌 거 고르면 돼. 침이, 연꽃무늬 수막새, 이불병자상 다 발해 건데, 성도대왕 신종은 에밀레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으로서 이건 통일신라 때 유명한 정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다음 다음 사건에 일어난 시기를 옆에서 고른 것은 그랬네. 견훤이 나주로 도망쳐 귀부하기. 귀부란 말은 뭐냐면 귀순한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항복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래. 그래서 장군 유금필 등을 보내 정중히 찾아오도록 하라. 정중히 뭐 하시오? 미셔오도록 하라. 누굽니까? 태조 왕건. 실제로 이렇게 황제를 떠나 천통관을 딱 쓰고 용포를 입었네. 아마 고려가 초기에는 황제 국가를 자처했기 때문에 이런 여기 이런 일러스트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태조 왕건과 관련된 내용. 이거 둘 중에서 고민 많이 했을 것 같다.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3점짜리 나왔어. 어려운 문제였어. 자, 여러분들. 공고. 자, 공산 전투와 고창 전투가 있는데, 공산 전투는 태조 왕건이 죽을 뻔했어. 후백제 견훤한테. 후백제 승리. 고창 전투 때는 태조 왕건이 견훤을 한방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고 전투 이후에 있었던 내용이 될것 같아요. 그죠? 오라라라.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2번. 이 전쟁 뭡니까? 북방 세력이 침입하여 강감찬의 건의로 외강, 아까 이야기했던 천리장성. 우리 한국사에 천리장성 두개 있다라고 했잖아. 그 중에 두 번째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쵸? 자, 중요한 건이 거란과의 전쟁 그랬는데요. 거란과 전쟁은 크게 세 번을 치르지 않습니까? 1차 침략 때 서희, 2차 침략 때 양규, 3차 침략 때 감찬, 암기비법, 희규감찬, 희규감찬. 아, 강감찬의 기주대첩이 있어요. 답 1번. 위화대군은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의 과정을 알수 있는 사건. 안시성 싸움은 고구려가 당나라와 싸웠던 사건. 진포 전투는 화약, 최무선이 고려 말 왜구의 침략을 무찔렀던 진포해전. 그렇지. 답은 1번. 자, 그냥 13번인데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국자감을 만들었다. 건원중보라고 하는 화폐, 최승의 시민 18조. 바로 고려의 성종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쉽게 여러분들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런 왕 문제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14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경제 상황. 이야, 이 시기. 자, 키워드가 송나라 사신단이 온다. 개경이 온다. 개경 어디야? 고려시대 수도 아니야? 그쵸? 그리고 이때 고려, 송나라가 중국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고려시대라는 거알수 있죠. 공인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상인이 되겠고요. 모내기법, 전국적 확산도 조선 후기와 관련된 농업경제 발달. 병난도 요게 되겠네. 고려시대의 국제 무역항구 예선강하고 있었던 병난도. 답 3번. 고추와 담배는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상품 작물 아닙니까? 맞죠? 네. 답은 3번. 15번입니다. 가이드 관리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네요.
고려가 몽골에 싸우는 과정도 쭈르륵 나오는데요. 자, 그거와 관련된 거. 자, 김윤우가 2차 침략 때 처인성에서 몽골의 적장 살리타이를 활살로 쏴서 사살해버리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윤관의 별보반 여진 이야기고요. 을지무대 살수대처 중국 이야기 하는 거죠. 수나라 서희 외교단판 강동육지는 거란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죠.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까? 가에 들어갈 가상우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 아, 좋은 문제. 자, 고려. 역시 고려 거. 태조왕건이 세운 국가 또 이렇게 했으니 고려라는 걸 알 수 있죠. 고려의 문화유산으로 들어갈 우표로 적절한 거 뭘까 될까요? 고려하면 청자를 빼놓을 수 없죠. 참, 이거는 가야 거, 백제 거, 신라 거. 고려 거는 4번이 되겠죠. 고려하면 청자가 유명하다는 거. 여러분 두 말에도 잔소리! 자, 그럼 17번! 밑줄 그은 왕의 재위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왼편은 자, 기철 등 친원파를 제거하고 정동영상 이문서를 폐지한 왕의 무덤이다. 오른편은 녹공주의 무덤이다. 아, 왕과 왕비를 같이 나란히 모셨대. 이렇게 나와있죠. 실제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지금 북한의 개성 아닙니까? 여기 가면 공민왕과 노공주 무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민왕 하면 여러분들 전민 변정동왕과 더불어서 쌍성총감부를 무력으로 수복했다. 요걸로 가주셔야겠죠. 그죠 여러분들? 답은 몇 번? 3번. 답은 3번. 오케이? 아 좋아요. 그 다음 18번. 자, 경복궁은 조선의 궁궐로 이 사람 이름을 지었다. 복을 큰 복을 빈다라는 누린다라는 궁. 국왕과 백성이 만년토록 태평하게 큰 복을 누린다는 건 경복궁이죠. 조선 왕조 통치 방향을 제시한 경국 조선 경국전도 조선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 조선의 킹 디자이너 정몽주가 아니라 정도전이죠. 정도전 드라마도 있었는데 다 사왕이죠. 자, 그다음에 19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왕명을 받아 반역 사건과 강상제에 대한 처벌을 담당했던 사법기구였다. 바로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죄인을 심문하고 문서를 작성하고요. 나장이라는 직책이 죄인을 체포 압송하고 형을 집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의금부.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였다. 알겠습니다. 왕의 특별재판소 의금부. 자, 그 다음 20번. 요즘 요 사진이 핫하죠? 바로 세조의 영정인데요. 세조. 단종을 몰아냈다. 경연을 폐지했다. 진관체제를 실시했다. 그 다음에 뭐 직전법을 시행했다. 세조 옆적으로서 이게 더 가야겠죠. 답 1번. 탕평민은 영조. 교종도감은 최충헌. 금난정권 폐지했던 건 조선 후기의 정조임금. 자, 21번.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광해군이 유패 가는 모습을 보니 아이고 세상 참 더덥군. 자, 광해군이 유패에 간다. 인조반정입니다. 맞죠? 광해군이 쫓겨났던 사건. 자, 그리고 삼전도의 굴욕을 싣자 북벌. 북벌을 추진했던 효종임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인효니까 인조 때와 관련된 내용. 아마 호란이 나올 것 같아요. 병자호란. 그렇죠. 앞에 있었던 정묘호란까지. 특히 이제 여러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한능검 시험 심화에서 김상룡이 강화도에서 순절했다 뭐 이런 어려운 선지들도 나옵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아마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병자호란이었고 4967 세종대왕이죠. 훈련도감 선조 때 임진왜란 과정 중에 있었던 거고 외규장각은 정조가 만들었지만 이 도서가 약탈당했던 건 고종 때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병인 양효 때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좋아요. 22번. 자,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확립했던 사람 누굽니까? 아, 별 다섯 개 붙었던 거. 정종 다음이다. 육조 직계제타. 왕제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 바로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만들었던 활자가 개미자라. 개미년에 만들었던 그 영어로 안트 그 개미가 아니야. 개미년에 만들었던 활자 개미자가 있었죠. 참고로 아들이었던 사람이 세종대왕 아닙니까? 세종대왕은 어떤 금속 활자를 만들었냐면 갑인년에 만든 활자다라서 갑인자를 만들었어요. 태종과 세종을 물어볼 때 이 개미자와 갑인자도 잘 나옵니다. 깨갑
끼갑. 아, 이렇게 해주면 조금 이상하려나? 자, 정답은 2번. 신문고 설치했다. 옳지 않은 거구나. 신문고도 처음에 세종이방원 했어. 호패포싱 했다. 맞죠? 칠정사는요, 세종대왕이 만든 역법서. 시간을 계산한 책이죠. 달력책. 이건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3번은. 아, 옳지 않은 거였어? 답 3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이죠. 이 기기의 명칭의 그림자로 여러분 이거 뭡니까? 시간. 자, 시간을 표시했다. 시간. 바로 앙부일구죠, 앙부일구. 시간 표시하는 거, 그렇지. 응. 하지와 같은 절기도 표현할 수 있대. 24절기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 바로 앙부일구라고 할수 있는 해시계죠. 답 4번. 자, 그다음 24번. 이 책은 김효사에서 전말을 다룬 김효유적이다. 현량과 실시와 유윤삭제를 주장했던 조광조와 관련된 이야기죠. 조광조는 여러분들 소격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국가에서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도교라고 하는 종교를 관리하는, 주관하는 관청, 하늘이 제사드리는 관청입니다. 이걸 폐지하자고 했죠. 조광조가 성리학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상에 대해서 매우 배척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답은 4번. 자, 유득공의 발해고고요. 대동여 지도는 김정호, 백운동 성우는 주세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 25번. 다음 다사가 이루어진 장소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임진왜란의 격전지. 이야, 치열하죠. 어딥니까, 여기. 빵.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도 알수 있겠지만. 아, 적절하지 않는 겁니까? 임진왜란과 관련된 장소가 아닌 거. 3번이 되겠네요. 울산 외성은 일본 아이들이 쌓았던 성이고요. 행주산성, 행주대처. 탕금대에서 전쟁 초기 신립장군이 여기서 전사했죠. 수원화성은 임진왜란 끝나고 한참 후인 정조 때 세웠던 건축물이 수원화성 아닙니까? 답은 3번이 임진왜란과 관련이 1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영우조 때 제정되었다. 군포를 두 필로 삼 필로 깎아줬다. 소금세, 어장세. 균역법. 균역법과 관련된 내용과 균역분의 보충분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 답은 2번이죠? 27번. 자,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조선의 회화. 요즘 이런 문제 잘 나오죠? 조선 후기의 황하오가 신윤복. 신윤복은 여러분 여성의 그림. 남녀의 어떤 애정행각. 이런 거 많이 그렸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김홍도가 서민 모습을 조금 해학적으로, 익살적으로 표현했다면, 이 신윤복 선생님은요, 그 남녀 간의 어떤 애정이라던가, 여성을 많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어때요? 조금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나죠. 그림 자체가. 자, 그 다음 28번. 밑줄긋이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진주에서 있었던 진주밀란. 자, 당시 경상우병사라고 하는 관직에 있었던 백낙신이라고 하는 나쁜 관리 때문에. 자, 이 지역의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 우리 계춘이 아저씨가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 진주 농민 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진주 농민봉기 이후에 조선 정부는요, 삼정의 문란의 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만들기도 했다. 김부식이 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됐던 건 묘청의 난이 되겠고요. 홍경란이죠, 이거는 홍경란. 대원군이 제주권 했다는 건 이모군란과 관련된 사건이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29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남양주에 있는, 자, 정약용이죠. 정약용이 썼던 책, 목민심서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정약용과 관련된 게 거중기죠. 몽유도원도 안견 동의보관 허줌 열하일기 박지원이라는 분이 썼었던 책이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0번입니다. 다음 대화 내용의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며칠 전 미군이 포를 마구 쏘아 순돌목을 지났다니 큰일이 벌어지겠어. 괜찮아. 어지연 장군이 이끄는 광성보에서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세. 자, 바로 광성보 전투. 어지연 장군. 이른바 광어. 아, 너무 유명한 암기 비법인데요. 광어. 광어. 광어 맛있다. 광어 미미. 미국과 신미양요. 이런 뜻이죠. 미국 신미양요. 그러니까 정답은 신미양요. 근데 이유니까
아, 척합이가 되겠죠. 원인을 물어본 게 아니구나. 척합이. 자, 결과죠, 결과. 천재. 병신. 병오신. 알았지? 병오신 되는 거야. 그렇지? 조금 발음이 좀 그랬어. 척까지. 천주교 탄핵사건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터지죠. 프랑스랑 관련된 거. 맞죠? 제네럴 샤머너 사건이 격침했다. 미국 상선이었던 제네럴 샤머너가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다가 격침되었죠. 이것 때문에 미국이 쳐들어온 사건이 신미양요. 바로 30번 문제죠. 그다음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 오페르트라는 인물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연궁묘를 도굴했던 사건. 자, 그리고 천재 병신 척화비를 마지막에 세우는 거니까 순서 신미양요 이후 척화비 담뱃밥 3번이 되는 겁니다. 그쵸. 아주 좋은 문제. 자, 그 다음 31번. 다음 사절단. 재밌는 사진입니다. 당시 민영익 등의 사절단이 미국의 아사 대통령을 만나는 걸 표현했어요. 아사 대통령이 악수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우린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미국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넙죽처리를 하고 좀 재미난 어떤 사파인데요. 자, 바로 미국으로 건너갔던 보빙사 일행들이죠. 이거 우리 여러분 뽀삥뽀삥뽀삥사 뽀삥뽀삥뽀삥사 뽀삥사. 자, 수신사는요 강화도 주약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사절단, 강화도 주약 이후 청나라로 건너간 사절단, 조사 수찰단, 강화도 주약 이후 일본에 보낸 사절단인데 이건 비공개 비밀리에 보냈다라는 거죠. 암행어사로 위정해가지고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을 감추기 위해서 몰래 보냈죠. 아무튼 뭐 미국에 보낸 건 보빙사죠, 1번. 자, 그럼 32번. 스시마 섬에서 순국했던 분딱 나오면 이제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을사늑약에 처항했다 이 말도 기억하고 전라북도 최내에서 의병 일으켰다. 자, 관군이 진압하러 오자 동포를 서로 죽일 수 없다고 서로 체포되면서 이 스시마 섬에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순국했던 최익현. 아,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최익현. 자,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인물들도 정말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33번. 밑줄긋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오른 거. 자,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를 사냥하고 국왕을 보호하며 정령의 남발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희생을 불러쓰고 비상수단을. 이 비상수단은 바로 쿠데타죠. 홍영식. 방역용. 소강범. 김옥균. 서재필.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5인방이 딱 나와 있네요. 이야. 답은 갑신정변. 자, 그다음 34번. 영국 공관에 보낸다. 영국 공사관에 딱 보낸 어떤 서신인 것 같아요. 근래 국내에 전해지는 소문을 통해 귀국이 검문될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섬은 우리나라의 땅으로 다른 나라는 점유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귀국처럼 공법에 밝은 나라가 어디처럼 뜻밖의 일을 저지를 줄이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을 좀 아주 아름답게 했네요. 자, 거문도 사건입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 거문도 사건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기본 준비하는 친구한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갑신정변은 청나라의 개입을 실패했죠. 이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청나라의 간섭이 엄청 더욱 시달리게 됩니다. 그 앞에 있었던 이모군란 역시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통해서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 심해지니까 조선 정부가 청을 견제할 목적으로 러시아와 교섭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러시아의 남하 소식을 들었던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여수 앞바다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 점유했다는 게이 거문도 사건이야. 그러니까 갑신정변 이유, 이모군란 이유가 되겠죠. 답은 3번으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스토리였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35번이죠. 자, 가에 들어갈 학교로 오르는 거 그랬습니다. 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만들었던 거, 대동강에서 만들었던, 평양에 만들었던 대성학교가 되겠습니다.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대성학교, 오산학교. 미안합니다. 신민이와 관련된 학교인데요. 1번이 되겠죠. 36번. 가나 상에 있었던 조약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한일 의정서. 핵심은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키자 대한제국이 중립을 선포했는데 이걸 무효화시키기 위한 조약이 한일 의정서다.
그리고 한일 병합조약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1910년 일제강점기 시작을 알렸던 정말 슬픈 조약이 되겠죠. 이 사이에 있었던 조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을사늑약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을사늑약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조약이 어떤 조약이 있을까? 한일 신협약이라고 불리는, 그렇지, 정미 7조약, 여기에 가야겠지. 대한제국의 군대가 훼손됐던 조약이죠. 답 2번. 자, 그 다음 37번. 다음 시나리오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전라감사 김학진. 아주 역사적으로 재평가받는 높은, 좋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야. 당시 동학농민군들의 어떤 지도자인 전봉준과 같이 협상하여 조금 조선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노력했던 사람이죠. 일본군이 궁궐을 점령하여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쳤어. 아, 천국과 일본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참으로 큰일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2차 봉기가 나온다라는 소리지. 다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우금치 전투가 2차 봉기 때 가장 치열했고 슬픈 전투가 우금치 전투라고 이야기해드렸죠. 답 2번이 되겠고요. 자, 38번. 다음 장면. 일본에 진 빚을 갚자. 기성했다가 성급을 보낸다. 여자들도 가락지를 뺐다. 나라에 빚을 갚자라는 무슨 운동입니까? 국채 보상운동이 되겠죠. 맞죠? 따라서 답은 1번. 참고 여러분, 국채보상운동 어디서 시작됐다? 인? 그렇죠. 대구라는 것도 여러분들 잡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39번 문제. 19번 큰일 날 뻔했어. 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전차를 비롯해서 근대적인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거든요. 네, 대한제국 시기라 그랬어.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원각사 그 이후에 만들어졌고, 덕수궁 중면전 그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경부선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게 맞아. 방문국에서 한성문헌은 1883년이야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의 신문이라 볼 수 있는데,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이죠. 대한제국 시기가 1897년부터 우리나라가 망하는 1910년까지 이게 대한제국 시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지. 그 전이죠. 그죠? 다 그 이유인데요. 여러분, 연도를 모르더라도, 자, 한성순보는 최초의 관보라고 하는 최초 신문입니다. 나라에서 만든 신문.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었습니다. 조금 많이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 문제는. 자, 40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날 사실로 적절한 거. 호해요, 호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께서 승하셨다. 자,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또 들고 일어나게 되죠. 60만세 운동입니다. 고종의 죽음은 3.1 운동을, 순종의 죽음은 60만세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41번. 자, 10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인데,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문학으로 만난 한국사. 판결 어떻게 되십니까? 태형 90달입니다. 히오도스, 후다스. 아씨, 뭐야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아프다. 태형. 이 조선 태형령은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 시기 때 우리 조선인들에게만 행해졌던 야만적인 형벌이죠. 2번이 가야겠죠, 2번. 자, 1920년대고요. 조선 책략은 1881년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고, 국민징용령은 30~40년대 무단 그 민족 말살 통치 시기와 관련된 일제의 정책이죠. 자, 헌병경찰 통치 체제라고 했던 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때는요, 일본의 헌병경찰들이 칼을 차고 제복을 입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착검과 제복을 입히는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어떤 저항을 찍어눌렸던 모습이 바로 이때 이 모습들이죠.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42번입니다. 자, 3.1운동 이후 결과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건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졌던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독립공채를 통해서 독립운동에 필요한 군자금을 모금하려고 했다. 답 1번이 되겠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여러분들
독립협회가 됐고요.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이거 신민회와 관련된 거죠. 잡지 어린이를 발간했다,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천도교 계열의 방정환 선생님과 관련된 스토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 가에 들어갈 군사 조직으로 오른 걸 했습니다. 자, 김원봉. 그리고 그의 부인 박차정입니다. 자, 두 분 다, 나중에 조선 의용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상 중국 본토에 만들어진 최초의 그리고 최대 규모의 항일 무장투쟁 단체가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답은 3번으로 가주셔야겠죠? 한코우에서 만들죠. 한코. 자, 44번. 어디죠? 하나, 둘, 셋.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섬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 좀. 제주도가 이렇게 생겼어. 제주도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서 살짝, 그치? 살짝. 자, 보니까 제주도를 고산리유죠. 제주도 옛날에 탐나로 불렀죠. 제주도의 일제강점기 때 알뜰비 인장,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 위배지, 이재수의 날, 4.3 사건, 해녀항쟁, 제주도 삼나총관부, 삼성열, 이중섭이 잠깐 여기서 머물렀었고요. 이중섭 그 기념관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제주도의 거상 김만덕, 관덕정, 제주도의 관덕정, 함해. 와, 다 제주도야, 제주도. 제주도 하면 삼별초의 최후 항정지. 제주도의 항파두리 유적지. 어디 있습니까? 항파두리 유적지 얘기 없네. 답이 뭐냐. 제주도랑 관련된 거니까. 운요 사건 강화도죠. 강화도죠, 여기는. 둘 다. 여기 독도죠, 독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고종이 울릉도와 독도 일대를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황제명령에서 선포했던 칙령 제41호 독도와 관련된 거고요. 강화도, 제주도, 강화도, 제주도니까 아 독도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제주도. 답은 2번. 45번 문제. 역시 좋은 문제죠. 자, 가. 만적을 비롯한 많은 노비. 서울 100점. 자, 진짜 문제 잘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 그쵸? 자, 만적이 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비 해방 운동, 신분 해방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첫째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는, 이거 뭡니까? 서자죠. 서자. 첩의 자식을 서자라고 하죠. 서울들의 어떤 신분 상승 운동. 그 다음에 형평 운동은요, 백정들의 운동이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딱 가면은 셋 다 당시 차별대우 받았던 계층들이죠. 시대별로. 자, 노비가 공문전을 받을 일 없죠. 문벌귀족의 특권이었는데. 규자가 검사관에 서울들이 등용됐던 거 맞습니다. 언제? 정조 임금 때. 골품제는 여러분들 육두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죠. 상속과 매매 증여의 대상이 됐던 거 노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정말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46번. 우리나라 유엔 결의에 따라서 50 총선이 치러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라고 볼 수 있겠죠. 1948년. 그리고 7월 17일 날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제헌국회가 했던 모습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한미 상위 방호 조약은 1953년 6.25전이 끝나고 나서 10월경이나 있었던 사건입니다. 10월 1일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제헌국회 임기가 끝나고 한참 후야 2대 국회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어쩌면. 그쵸? 자, 그 다음 47번. 잘 만들었습니다. 애틋하네요. 정말. 자, 시민군의 항쟁이 중심지였던 옛 전라남도 도청을 모형으로 한 모습이다. 님을 위한 행진곡과 노래. 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거. 우리 역사에서 시민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전남 도청과 관련된 바로 5.18 광주민주화운동밖에 없습니다. 답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되겠죠. 자, 48번입니까? 자, 남과 북의 직통전화가 개설되었다.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렸다.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졌다. 7.4남북공동성명이 나타났다. 뭐 이런 답이 나와야겠죠. 답은 3번. 금광산 관광사업을 시작했다. 이게 해로관광이 있고 육로관광이 있는데 해로관광은 김대중 때. 육로관광은 노무현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노태우 때. 최초로 남북정상회담했던 건 김대중 정부 때가 되겠죠. 자, 답은
요 사료와 관련된 건74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다음과 같은 연설. 금융실명제. 김영삼 대통령 딱 모습이 보이죠? 이 만화에서도. 자, 김영삼 대통령 때 여러분들, OECD,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아니라, 여기 가입했죠. 삼조왕 전도 아니고요.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때. 박정희 때, 김영삼 때니까, YS. 김영삼 대통령 때,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대망의 50번. 자, 가는 신숙주. 집현전의 학사였다. 국문연구소를 설치, 국문연구소. 우리말 큰살 추진하는 우리 조선어학회. 답은 3번입니다, 3번. 삼강실도 언해본을 편찬할 때가 성종이 되겠고요. 조선 성종. 독립신문. 이건 여러분들 한글신문, 독립신문은 서재필. 독립협회에서 만든 거. 그쵸? 창덕궁 후행에 설치됐던 건 규장각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조선학회 사건, 우리말 큰 사전, 맞춤법 통일화, 이런 것들을 재정 시도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 선생님과 함께 제 66개 한능검 시험 기본 문제. 50문항을 모두 다 꼼꼼하게 해설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또 이번 시험을 봤던 친구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